Me too. 나도 그래 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영어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투 운동, 미투 캠페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SNS에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을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허비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한 여배우가 2017년 10월 처음 제안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미투 해시태그를 달아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하였고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인 등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법조계와 문화예술계에 이어 종교계까지 퍼져나가고 있고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들이 예외 없이 그들이 속한 세계나 집단에서 매우 막강한 지위에 있고 또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미투 운동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임을 나타내는 방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행포가 어떤 것인지 권력의 폭력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은밀하게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성숙된 사회인지는 그 사회의 밝고 아름다운 부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가가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사회의 약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오늘의 미투 운동이 아픔과 분노 속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픈 기억, 아픈 사건에 대한 미투가 아닌 따뜻하고 행복한 미담에 대한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